네, 반갑습니다. 아, 97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3일간의 사랑, 지금까지 가을, 겨울, 저희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했는데요. 그간에 재미있었던 것들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특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뭐 좀 평소에 진행하는데 좀 관심이 좀 많으시구나. 네, 많아요. 사석에서도. 어, 그래요? 네, 사석에서도 진행병이 좀 있어요. 아, 그러세요? 네, 그래서 그 누가 자기보다 말 더 많이 하면 삐지고, 목소리가 자기보다 누가 좀 높게, 네. 크게 하면 그걸 꼴을 못 봐요. 그래서 그렇게 웃음소리를 크게 웃는구나. 네, 어떤 분들을 만날 때 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싶어요? 그냥 뭐 요즘 만나는 사람들은 저는 사실 그렇게 인간관계가 넓지가 않아요. 네. 사실 뭐 야구단도 자주. 아, 야구단 일요일날은 뭐 낮에 연락 안 돼요. 네. 야구장이 있어요. 네, 네. 촬영 없는 일주일은, 네. 아, 일요일은 항상 와. 야구. 그러니까요. 날씨 좋을 때 야구하잖아요. 사실 근데 이 날씨 좋은 일요일은 아이들과 또 있어야 되는데. 아, 그럴 수 있죠. 되게 당당하게 나가요. 야구하는 거. 네. 네. 되게 신이 나서 나가죠. 처음에 결혼해서 초반에는 제가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, 네.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. 영화배우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, 네. 야구 선수랑 결혼한 거라고. 그러니까 김성우 씨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격 나와주셨어요. 시청자 여러분께 세 분 일단 먼저 승승장구 새 MC 축하드리고요. 승승장구 새 MC 축하드리고요. 김남주 공영진으로 승승장구로 가기로 했습니다. 아, 우리 어쨌든 김승우 씨 온 100회라면요. 예. 네. 두목이 경사스러운 날을 맞았는데. 두목. 네. 나와야죠. 아이고 참. 네. 네. 이종혁 씨도 한 번. 네. 네. 얼굴마담입니다. 뭐 우리 야구단 얼굴마담이라고요?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. 아, 그렇게 괜찮아요. 네, 네, 네. 우리 막내 이태성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. 저는 플레이보이즈의 막내 이태성입니다. 이야. 태성 씨 같은 경우는 막내니까, 아, 김승우 씨가 굉장히 이뻐하는데, 김승우 씨보다는 우리 김남주 씨가 이태성 씨를 굉장히 이뻐하셔서. 맞아요. 김남주 씨 보러 아마 나오고. 자리로 절로. 아니요. 자리로 절로. 아니요. 결국 그럼 김성훈 씨의 몰래 웃음님이 아니셨네요. 저 친구가 되게 웃기더라고요. 굉장히 웃겨요. 정말. 그러니까 제가 그 이태성 씨를 왜 좋아하게 됐냐면요. 네. 사석에서 김성훈 씨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, 아, 네. 저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친구예요. 그래서 몸개그도 잘해줘요. 네. 몸개그. 들어오다가 막 넘어져주고. 아, 진짜 몸개그 장난 아니고. 최고 최고. 공영진 씨 저리 가라요. 네. 몸개그 장난 아니에요. 여기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오버되는 것 같아요. 장난 아니에요, 장난 아니에요.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? 놀러 가서 하면 돼요? 놀러 가서 하면 돼요? 아, 나 지금까지 몰랐는데. 이게 이제 시작한 거예요? 그러니까 이런 걸 짜오는 거예요. 아. 너무 재밌어요.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요. 집에 가 있으면 항상 피가 나요. 선배들한테 잘 보여요. 오늘 이태성 씨 머리 스타일이 피구왕 통키 같아요. 한맥 같은 헬멧. 김모씨요? 종혁 씨는 사실은 굉장히 김승우 씨하고 친하지만 또 이렇게 약간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어요. 그래요? 네. 그걸 풀려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? 그런 부분도 있고. 네. 우리 프로그램 한번 나오셨잖아요, 그때. 몰래온 손님으로, 그죠? 네. 몰래온 손님 전문이네요. 네. 진짜 어색한 것 같은데 두 분 사이가. 아니에요, 되게 가까운 죠. 우리가 한번 이분들 애매한 거를 정해드릴. 정해드리는 건 뭐 쉽죠. 예,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만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. 네. 일주일에 통화는 몇 번 정도 하세요? 일주일이요? 네. 일주일은 왔고요. 일주일 됐고요. 됐고요. 그러면은 남자라면은 상징적인 게 친하다면 목욕탕 정도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같이 뭐 사우나 같은 거. 서로 돈을 빌리고 꼬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모르는 사이가 확실합니다. 정말로 이 정도면 안 친한 사이죠. 네. 이태성 씨는요? 저는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나요? 사우나도 못 가봤고요.